투숨에서 20주년 기념으로 안 들어가네요. 얼었나? 시큼한 맛.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안녕하세요. 수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투썸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몬드 브리즈.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투썸에서 20주년 기념으로 홀케이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이것도 신메뉴라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이거는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우유가 없어서 제가 얘를 준비를 했고 얘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에그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크게는 우리 모닝빵. 상상이 가능한 맛.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제가 얘를 한번 먹어봤나? 솔직히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들어가네요. 얼었나?
이런 맛이었구나. 단에 얘가 20주년 기념 한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라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안에 파인애플이 들어갔대요. 시큼한 맛. 새콤달콤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시큼한데 막 심하게 달달한 케이크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맛의 단맛. 부드럽게 쑥 비치네요. 근데 케이크 치고는 와 맛있다 이거는 모르겠다. 그냥 썼어. 손으로 뭉여 제 맛이니까. 달달한 케이크보다 시큼한 케이크를 좋아하면은 이거 드시면 되겠네요. 제가 케이크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투솜은 케이크가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치가 높았나 봐요. 이번 케이크에는 맛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요것만 더 먹어야겠다. 케이크 안에 들어있는 시트는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이게 한번 얼렸다가 녹여서 그런가? 그래서 촉촉하고 물기가 좀 있나요? 제 입에는 그냥 쏘쏘했어요. 너무 시큼하게 시그럽게 뒤로 타오더라고. 그래서 이하를 다 먹었다가는 좀 그렇고 제 입에는 살짝 느끼한 맛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딱 먹을게요. 오랜만에 케이크를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모으니까 스트레스는 싹 풀립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은 꼭 산책을 해주기. 헬스장을 못 가더라도. 그리고 웨이트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유튜브 뒤집으면 웨이트 기본적으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설명 많이 해놓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막 얌전하게 나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기부를 해주시는 사장님이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유튜브 하는데 좀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기부해주시는 사장님들 마음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브이로그 영상에 그 일상을 조금씩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덩달아 제가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제 브이로그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